2023년 9월 1일 금요일 새벽 잠언. 시대의 핵의 말씀은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뜻을 두고 주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인 핵을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와 행하여도 모른다. 그 시대 핵심 역사 역시 그 사랑하는 자를 통해 행하신다. 시대의 택한 자만 알고 따라간다. 악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핵을 주지 않으신다. 모든 사건과 일들에 핵이 있다. 하나님이 절대로 가지고 계시니 이를 깨닫고 핵을 얻도록 간절히 기도하여라. 간구하는 자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핵을 위해 그 방향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틀어주신다. 가치 있는 상대는 이를 모른다. 사랑하는 자를 해하는 상대의 핵을 하나님은 제거하게 도우신다. 진해, 해충, 독벌레의 핵은 이빨이다. 그것을 잘라서 물지 못하게 한다. 물지 못하니 독을 전달하지 못한다. 핵은 방법론이다.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것 역시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 행하게 하여 해결되게 해주신다.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새벽 잠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일과 존재물 세계의 핵을 선악간에 절대로 쥐고 그 주권을 주지 않으시다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합당할 때 주신다. 핵은 전체를 좌우한다. 사람도 존재의 핵이 있다. 마음, 정신, 생각이 핵이다.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나무나 돌이나 작품에도 핵이 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절대 가지고 계시다가 사랑하는 자에게 때가 되면 주신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힐 때 핵을 쥐고 괴롭히나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그 핵을 쥐고 그 사랑하는 자, 의인 편을 위해 합당할 때 쓰신다. 전쟁에서 핵이 되는 무기는 핵무기다. 그 역시 하나님이 쥐고 절대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 그 나머지도 무기마다 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다 쥐고 계신다. 그 사랑하는 자의 기도대로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놓고 쓰신다. 인간의 사랑도 핵은 하나님이 절대 쥐고 계시다가 그 핵 역시 그 사랑하는 자에게만 합당하면 허락하신다. 사람의 생명이 핵이다. 이 핵 역시 하나님의 것이다. 그 역시 사람이 마음대로 못한다. 지역도 좋은 장소가 핵이다. 핵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역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과 같이 쓰게 하신다. 성경의 말씀 중에 핵의 말씀이 있다. 그 역시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때가 되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 그를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몸으로 쓰면서 행케 하신다. 시대의 모든 자들 중에 핵심자가 있다. 그 역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 믿고 따라 시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게 하신다. 핵은 어떤 존재물이든지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절대적 주인이시니 쥐고 계시다가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합당할 때 주신다. 승리도 핵이다. 그 역시 하나님의 것이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 사람들이 보는 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인 핵이 있다. 사람은 하나님이 보는 핵은 모른다. 그러므로 은밀하게 사람이 모르게 하나님은 행하신다. 아멘.